7714님 거 에릭남 씨가 직접 한 거예요. 아, 네, 7714. 아, 한남동 카페에서 일하는데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에릭남님 봐요. 뭐? 항상 혼자 오시는데 테라스에 앉아서 책 보고 가세요. 아, 됐어. 아, 너무 아이고, 싫어. 아, 이거 어색 아니야 이거. 아, 집에서 봐야지 왜 여기 가서 봐 책을. 뭐야? 아, 책을 꼭 왜 여기서 봐. 아, 잠깐 읽어주세요. 아, 카페에 에릭남님 노래 틀어놓으면 눈 인사로 고맙다고 하시는데 아, 그때 아, 이 동네 사는 게 세상 좋아요. 이거 오만데? 야, 여기 읽다가. 에릭남. 아니야 이거. 에릭남. 와, 이 모습 한번 부탁해도 어떤 모습인지 진짜로. 아, 저는 자, 이거 잡으시고요. 예, 예. 책을 테라스에 앉아서 책을 보고 저기 있어요. 카메라 가야지 여직원이야. 노래를 틀었어. 아, 이제 Run away, run away. 자, 에릭남 씨 사과하시죠. 죄송합니다. 아, 잘못했어요. 아니, 실제로 이렇게 항상 가는 카페가 아니, 있으세요? 저는 한남동에 자주 이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아, 그래서 집이 한남동? 네네네. 어. 그래서 뭐 책도 보고 이제 뭐 이런저런 것들 많이 정리하는데 이런 정도는 아니에요. 솔직히 테라스에 앉아서 책을 보시는 거면 나 좀 봐라 아닙니까? 나 좀 봐라. 그럴 리가 없어요. 네. 내가 독서 좀 한다. 나 에릭남 이런 사람이야. 아, 저는 그러고 싶으면 못해요 그렇게. 네. 아, 너무 창피하네요. 그러니까 아무 집에서는 집중이 안 되나 보죠. 뭐. 전 집에 있는 걸 잘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좋아하지 않아요. 네.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시는 거겠죠. 뭐. 그럼 뭐 집을 빼고 카페에서 살면 되잖아요. 그, 뭐 그래도 되죠. 네. 아, 웃겼다 이거. 장한별 씨.